과연 이봉규 선수가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5연속 킬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테란의 멸망입니다. 경기 만나보시죠. 자, 여기가 라그나로크랍니다. 라그나로크. 자, 라그나로크는 맵 특성상 요새 네. 트렌드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요, 네. 보통 요새 트렌드에 맞는 맵들은 앞마당이 방어가 됨으로 인해서 네. 자원도 가져갈 수 있고 두 가지 동시에 되거든요. 자원과 방어가 동시에 돼요. 하지만 이 라그나로크는요, 앞마당 멀티를 먹기 위해서는 입구 아래를 방어를 하고 나서 앞마당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적우에게는 강제 3회 처리 강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투원맵 기준으로 보면은 예. 제이드 이런 맵들을 보면은 저그가 앞마당에 그냥 해처리를 펴버리면서 방어를 하고 거기서 자원을 파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그나로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그나로크는 앞마당을 바로 먹어버리면은 입구가 방어해야 될 때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입구를 방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마당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김성현 선수가 똑같아요. 김성현 선수도 요새 트렌드에 맞는 원배럭 더블 못합니다. 원배럭 더블을 했다가는 이몽규 선수의 에라 모르겠다 온리저글링에 또 요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배락 더블이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김성현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 탱크 조이기라든지 아니면 팩토리를 먼저 올려서 뭐 스타포트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전술적인 플레이를 펼칠 거거든요. 그에 맞게 이몽규 선수는 대처를 잘 해줘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요 네. 저그의 투의 처리가 모든 테란의 전략 전술을 다 막을 수 있는 플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맵은 투의 처리 뮤탈 자체가 안 돼요. 왜? 앞마당을 먼저 먹어버리면 입구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두 군데를 방어해야 돼요. 자원 손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강제 3회 처리가 강요되는 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몽규 선수는 할 수 있는 전술이 좀 제한이 돼 있고 중요한 건 김성현 선수가 어떤 전략을 들고 왔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 예. 같습니다. 해설이 잘 안 들리지만 신경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나 자꾸 지갑에 신경이 가다 보니까 어쨌든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중계방에서 페이저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한 개 별풍선 한 개 이렇게 신나하시는 김철민 캐스터님 정말 처음 봅니다. 야, 자 근데 자 여기서 이몽규 선수가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예, 예, 예. 앞마당을 바로 먹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입구를 못 막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예. 만약에 김성현 선수가 이걸 정찰을 해버리고 예. 패스트 아카데미, 마린과 파이어벳, 메딕 빨리 이끌고 나오면요. 둘 중에 하나는 버린다는 각오해야 돼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앞마당 대놓고 투의 처리는 잘 안 하는데 이몽규 선수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 별풍선 한 개 리액션 했더니 죄 별풍선 한 개씩 쏘시는데 별풍선 100개 이상은 더 리액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근데 이몽규 선수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키를 기록한다고 대단한 거지. 인정 완전 인정. 정말 되는 날이고요. 네, 인정. 자, 김성현 선수가 SCB로 네. 정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뭐하죠 이몽규 선수? 투의 처리 땡이더라. 자, 예, 별풍선 두 개, 열 개, 굿네이버님, 진도아리랑님 감사합니다. 페이크 답지도 않은 페이크. 자, 김성현 선수는 여기 생각이 있다면 예. 바로 패스트 아카데미 올리죠. 예.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에 유행하던 패스트 아카데미 그리고 빠른 파이어백과 매딕 이거 나가면 저그는 막아도 막은 게 아니게 되거든요. 역시 김성현 선수가 이 맵을 선택을 해서 뭔가 카드를 들고 오지 않을까. 예. 정찰을 해서 저그가 만약에 입구에 해처리를 피고 앞마당을 먹었다 그러면 탱크 조이기.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패스트 아카데미를 올려서 빠른 러쉬. 야, 김성현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네. 네, 진님, 뭐 패스트 베스피드님, 뭐 별풍선 4개, 2개 감사합니다. 이 어쨌든 맵 거부권도 남아있어요, 김성현. 그렇죠. 선수. 아직 맵 거부권도 남아있고 지금 이몽규 선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랑 온리저글링밖에 없어요. 예. 온리저글링해서 마린 메딕을 싸먹고 저글링 럴커로 올인.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맵 거부권 남겨뒀으면은. 그렇죠. 맵 거부권을 남겨놨어야 됐는데 3킬한 이몽규를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네. 자, 이제 파이어벳이 나오면 바로 출발을 할 텐데 저글링이 스팀팩 업그레이드 된 마린과 매딕 파이어벳을 그냥 싸먹지는 못해요. 예. 성큰과 같이 싸우든가 아니면 예전에 홍진호 선수가 보여준 일자로 저글링 버로우
어로 저글링으로 진영 파괴를 하면서 싸먹는 플레이가 아니면 절대로 못 막습니다. 자, 분노의 테란 대장, 테란의 끝판왕, 테란의 지금 테란 팀의 주장입니다. 주장 혼자 남은 김성현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파이어맨 2기 이상 가면은 버로우 저글링이도 뭐든 버로우 저글링? 버로우 저글링 근데 파이어맷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버로우 저글링도 답이 없어요. 구워질 수가 있어. 일어나이자 역시 파이어맷의 힘은 파이어맷 안 죽어요 7킬 자, 이것만 가도 못 막습니다. 이몽규 이거 가도 못 막아요. 왜? 본진의 성크를 짓던 뭔가를 해드리는데 야, 이몽규 선수 또 여기서 스파이어까지. 이건 완전 안 좋은 판단이죠. 네, 패스트 베스피리즈 별풍선 100개 고마운 순간입니다. 고마운 순간?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이게 입구가 열려있는 맵에서 네. 테란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한번 더! 버로우 저글링! 언버로우! 파이어맨 안 돼요! 파이어맨 둘 잡았어요, 둘! 파이어맨 이제 드론 구우러 갑니다. 저글링은 이미 많이 구웠거든요! 자, 파이어맨 킬수가 지금 10킬도 나오고 있어요. 끝난 것 같은데요! 야, 드론들! 파이어맨 몇 킬? 대충 한 15킬 정도 나오는데요. 9킬에! 17킬! 파이어맨이 나왔어요. 네, 경기가 여기까지가 끝인가보. 다행이네요. 이제 김철민 캐스터님의 지갑이 여기서 잠깐 다쳤습니다. 야, 김성현 선수가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예. 자, 그래도 이봉규 선수 최대한 활로를 찾아보는데 많이 좀 분노죠? 저거 분노. 그렇죠. 자, 지지! 김성현 선수가 이봉규 선수의 연승, 연속 킬에 제동을 겁니다.